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시장은 어땠는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아, 오늘 이제 상승은 하긴 상승 마감으로 이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폭이 크진 않았죠. 하지만 또 일부 종목들은 꽤 괜찮게 달린 날이 또 오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 총평 한번 좀 해주신다면? 네, 뭐 지수 움직임은 사실 하루 종일 좀 지리했던 모습이 맞고요. 뭐 미국 시장 훈풍 때문에 뭐 2,740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코스피가 했는데 뭐 장 시작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강화되고 기관이 특히 금융 투자의 매도세가 이루어졌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장중 오전에 한때 이제 마이너스 전환까지 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플러스권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만 사실 어제 미국장이 좀 많이 올라서 특히 네. 반도체 섹터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뭐 기대감을 많이 하신 뭐 개인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그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된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하여튼 하락세를 유지하던 코스피가 10시 45분경에 플러스 전환했고 기관의 선물 매수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상해 지수도 플러스 출발이 영향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특별한 이슈가 뭐 장중에 없었기 때문에 으흠. 코스피 기준 2725포인트부터 2735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지리하게 이제 옆으로 계속 등락이 됐고요. 네. 확실한 뭐 한방이 없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긍정적 요인은 유가라든지 미국 지표가 호조가 됐다는 점이고요. 특히 유가 하락은 뭐 EU에서 원유에 관련된 제재가 없었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재 관련된 제재가 특별하게 없었고 그다음에 캐나다가 원유를 약 30만 배럴 증산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소 유가가 빠졌고요. 네. 반면 이제 시장이 이제 확실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세게 나가는 부분들은 좀 제한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장중에 홍콩 증시가 다시 크게 밀린 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좋았지만은 아시아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게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급등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영향이 별로 없었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과 협력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미국 반도체주가 급등을 했죠. 뭐 엔비디아나 인텔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 근데 이제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호재가 아니고요. 그들만의 호재인 거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GPU 뭐 강자인 엔비디아가 지금 뭐 대만 TSMC나 네. 삼성전자에게 이제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인텔이 이제 경쟁자로 끼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를 막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이제 후발주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인텔인가 파운드리를 엔비디아 거를 맡아서 생산한다는 거죠? 맞나요? 뭐 협업을 하겠다라고 서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TSMC 같은 경우는 워낙 넘사벽이기도 하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워낙 이제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 많이 내려와서 뭐 다른 쪽으로 차라리 그냥 내려놓는다는 쪽으로 이렇게 감당이 지금 거의 풀캐파 정도로 감당이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네. 사실은 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경쟁해야지 TSMC하고 경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인텔이 이제 경쟁자로 부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요. 네. 인텔의 이제 실제 반도체 생산 능력이 어떨 건가에 대해서는 좀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나노 공정 관련해서 개발도 어려움을 인텔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인텔이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경쟁력이 있을지는 실제 엔비디아하고 협력이 이루어진 이후에 네. 어떻게 지금 뭐 본인들이 낼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의미가 많아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제 어정쩡하게 네.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오는 별로 영향이 이제 안 된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이제 기관과 더불어서 코스피는 동반 또 매도까지 이루어졌고 엔비디아는 이제 엔비디아랑 같은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 엔비디아.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 엔비디아, 엔비디아라고 하셔 갖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하실까 봐. 예, 예.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인텔이 파운드리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뭐 파운드리라고 갑자기 뭐 공장 뚝딱 만들어서 그냥 야 언제 오늘부터 만들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DBI 텍 설명드리다가 그
글로벌 9위 또 파운드리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약 네. 7조 원 가까운 돈으로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런 M&A를 통해서 또 기술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욕구는 강한 것 같아요. 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든지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있는데 네. 이제 만들어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이 있을지는 만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뭐 고민이 많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세게 이제 7% 이상 올라왔고요. 코스닥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동시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일부 이제 중소형주를 또 매수가 들어왔고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ADR 지표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의 비율이 좀 120, 130 정도까지 올라와서 종목별로는 일부 이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까지 정도는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약세 구간은 어느 정도 탈피한 모습들이 시장에 계속 보이고 있고 양시장이 올해 처음으로 2주 연속 동반 상승을 오늘까지 보였다는 점은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고요. 네. 반등 과정에서 상승 종목들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쟁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이 뭐 좀 약간 집중되면서 테마 형식으로 많이 급등했는데 그게 조금 확산되면서 그 외의 종목 들도 좀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반등 시도를 한다는 점도 시장의 성격은 상당히 좀 그래도 긍정적인 성격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ADR가 무엇입니까? 전 지표는 모든 게 다 관심이 있습니다. ADR. 네, 네 그게 상승직 그 종목수와 뭐 하락 종목수 관련된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Advanced decline 네, 뭐 그런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ADR이 뭐 120, 130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단이라고 좀 생각하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적 지표로서는 이제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는 뭐 이런 경계를 예예 예,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 그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지금 보겠다 이런 뉴스를 아침에도 좀 전해드렸는데 네. 그게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까? 네, 뭐 제가 이제 매크로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간단하게 좀 가져왔습니다. 도표 하나 좀 보여주시면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전주보다 2만 8천 건 줄어들면서 이게 1969년 9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지금 왼쪽 차트 보시면 쫙 올라갔던 게 이제 뭐 당연히 코로나 때였겠죠. 근데 지금 내려왔는데 이 오른쪽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JP 모건이나 이런 금융사들 보면은 예, 시니어들은 좀 모르겠지만 주니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거의 사람들이 다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일하다가 계속 이제 그 구인을 하는 것들을 계속 검색을 하다가 좋은 조건이 있으면 바로 옮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니어들 같은 경우는 급여가 많이 이제 안 오르는데 주니어급들은 급여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이라 하고요. 네. 돈을 더 얹어주지 않으면 주니어들 찾기 힘들다 정도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 두 번째 표를 좀 보여주시면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치가 58.5로 나오면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 나왔는데 이 도표가 좀 갖고 온 이유는 있습니다. 이 도표 중에 위쪽을 보시면은 좀 짙게 표시된 게 이제 그 PMI 지표고 위쪽 그 표에서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게 저겁니다. EPS 그로스거든요. 그러니까 PMI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면 EPS 그로스가 거의 비슷하게 동행하면서 EPS가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어닝이. 그러다 보니까 PMI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 밑에 표를 좀 보시면은 표를 좀 올려주시죠. 그러면 밑에 표를 보시면 짙게 형성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PMI 지표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회색 부분이 S&P 500 그 지수거든요. 또 그와도 겹칩니다. 그러니까 PMI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면 어닝이 좋아지고 어닝 그로스가 좋아지니까 S&P 500 지수가 같이 동행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PMI 지수가 최근에 참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이 뭐 아주 매파적인 환경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라고 이제 설명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페드가 좀 더 5월 달에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50bp 인상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강화시켜주는 또 이슈이기 때문에 또 경계를 해야 되는 어떤 요인도 될 수 있고요. 현재 5월에 50bp 인상 확률이 7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25bp 올리면 이상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두 번째 좀 표를 또 세 번째 표를 또 보여주시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2.375까지 올라왔고 2년물 금리가 2.6bp 올라서 2.135까지 올라왔는데 스프레드가 24bp까지 벌어지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더 벌어지니까 경기 침체는 없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표가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10년물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40년간 추세인데요. 10년물의 상단에 대해서 이게 쭉 기술적으로 이제 선을 그어보면 이 상단을 찍었을 때, 이 기술적인 지표의 상단을 찍었을 때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서 지금 중간에 보시면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상단에서. 그리고 2007년도에는 베어스턴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생겼고, 2018년도에는 볼마게돈 사태가 생기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그 40년 추세로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10년물 상단이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2.37에서 2.4 언저리 정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거의 다 왔어요. 그 금리까지.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매크로 지표인 것 같고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약간 더 공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했죠. 올해 말 지금 10년물 금리가 2.7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2년물 금리는 말까지 2.9까지 올라갈 거다.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전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2분기부터 역전 현상이 될 거라고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글로벌 아이들이 잘 맞추지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시장에서의 어떤 목소리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시장을 지금 올라가니까 마냥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매크로가 관련된 부분들은 네.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저거 보면은 경기가 이제 너무 좋아 보여. 가지고 물가 상승 쪽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드 네.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당장은 지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뭐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지수가 꽤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제는 서슴없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는 뭐 주가 이렇게 안 빠지네 이러면서 이제는 뭐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계속 50bp 인상도 뭐 여러 번 할 수 있다 정도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들도 시장이 그만큼 단단하니까 또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누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 밤늦게 12시 넘어 들어오면은 너 휴대폰 뺏어버릴 거야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어른들이. 그러면은 부모들이 휴대폰 뺏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빨리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휴대폰이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좀 큰 그림은 저희가 이제 봤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섹터들 가운데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혹은 아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던 섹터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강세를 보였던 것 중에 OLED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OLED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QD OLED TV 관련된 패널이 이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LG하고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빠르면은 LG 디스플레이의 그 OLED 패널이 삼성전자로 들어간다라는 또 뉴스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QD OLED TV 관련해서는 출하량이 올해는 50만 대, 내년은 1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 생산 능력이 8세대 기준으로 월 3만 장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올해 한 50만 대 정도 판다 보는데 2016년도에 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를 판매했을 때 그 해 한 70만 대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650만 대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50만 대 기준으로 삼성이 한다고 하면 올해 50만 대도 의미가 있는 물량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간 4천만 대 정도 이상을 판매하는 전 세계 1위가 이제 삼성전자이잖아요. 네. TV 부분에서는. 그래서 연만 100만 대 정도 가량은 사실 뭐 크게 뭐 신규 라인업으로 봐서는 상당히 작은 수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마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LG 디스플레이의 WOLED TV 패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는 거 같고요. 연간 4천만 대를 팔아요, 삼성이? 연간 그렇습니다. 4천만 대. 네, TV로 전체 TV로 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QD OLED 관련된 물량이 늘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서 결국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4월부터 아마 납품을 할 거다고 뉴스가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네. 아마 뭐 한 100만 장 정도까지는 이상 나갈 거다 4월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에서 150만 대가 LG 디스플레이부터 나갈 걸로 보이는 것 같고 2024년도는 400만 대 그리고 24년은 약 500만 대 정도까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WOLED TV향 부품이라든지 소재를 공급하는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PNH 테크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2024년 출시 예정인 OLED 아이패드에 기술적으로 지금 투스택 텐덤 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기술적으로 좀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 다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투스택 텐덤 구조라는 게 쉽게 말하면 RGB라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 OLED 재료를 이제 원래 한 겹을 쓰는데 두 겹으로 쌓아가지고 네. 그 사이에 전하 생성층을 두어서 전압을 분산하는 기술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싱글 스택으로 휘도를 높이면 휘도는 이제 밝기거든요. 그걸 높이면 아마 전류가 증가하면서 재료 수명이 상당히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 싱글 스택 대비 이제 투 스택으로 이제 텐덤 구조로 바꾸면 아마 발광 효율이 이제 한 두 배 가까이 되고 수명도 네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소비 전력이 높아지는 게 단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스택 텐덤 구조 같은 경우는 기존 싱글 스택 구조에 비해서 증착 공정이 상당히 더 길어진대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면 뭔가 요구되는 게 많겠죠. 그래서 네. 추가 챔버라든지 그다음에 증착 등이 이제 또 필요하고 생산 전략에 따라서 생산 라인도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증설이 꼭 필요한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단가 협상이 좀 어려워지면서 올해 이제 아이패드 에어에 OLED 패널 탑재 계획을 사실 있었는데 이게 사실 취소됐거든요. 그게 아마 이런 증설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취소된 것이 아니냐 배경이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E4 라인에 추가 이제 그 관련된 15K 투자를 하면서 텐덤 구조로 이제 대응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애플이 이제 24년도에 이제 OLED 아이패드 그러니까 11인치하고 12.9인치를 시작으로 맥북이나 뭐 아이맥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패널을 확대 적용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QD OLED로 이제 전환 투자할 거고 태블릿 등 IT 제품용 8세대 RGB OLED 투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면 올해 2분기에 투자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돕니다. 뭐 확정은 네.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장비 투자 금액이 3조 원 이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관련 장비주들이 뭐 원익 IPS나 SFA, 뭐 ICD 이런 종목들 등 이제 수혜가 볼 것이다.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소재주 같은 경우는 QLED 관련된 소재주가 뭐 덕산 네트워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한솔 케미카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죠. 네. 보여주시면 예, 모바일 OLED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연간 패널이 한 4억 대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QD OLED 가정을 봤을 때 100만 대 정도 TV 패널이 나가면 모바일연 기준으로 보면 환산을 하면 약 3억 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300만 대 정도가 만약에 팔리게 되면 모바일로 환산하면 그게 9억 대 가량에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TV가 500만 대 팔리면은 약 모바일 기준 15억 대 정도가 나가는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 이제 모바일 OLED 기준으로 4억 대 정도가 연간 나가는데 TV 쪽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OLED 쪽에. 그러면 이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이 TV 시장이 열리면서 상당히 뭐 향후에 몇 년간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의 폭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고요. 대당 가격이 어차피 뭐 예를 들면 TV가 200만 원, 뭐 핸드폰 100만 원 뭐 이렇게 되더라도 네네. TV는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넓으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에 예. 한 뭐 몇백 개 들어가는 게 한 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소재 업체들에게 예. 꽤 유리할 가능성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 하이투자증권에서 뭐 그냥 쫙 설명을 한 표에다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8.5세대 예, QD OLED 라인 양산 가동을 하게 되면 뭐 관련 업체가 이렇게 되고 뭐 채택 여부에 따라서 관련 업체가 이렇고 2분기에는 이제 IT형 8.5세대 RGB OLED 신규 설비 투자 가능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또 관련 업체가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 이런 표들을 한 장에 이렇게 딱 기간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추후에도 한번 지켜보시면 관련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한눈에 좀 들어오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아유, 말씀을 이렇게 쭉 많이 해주시느라 혹시 목이 좀 아프지 않으실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 목이 좀 아프실 땐 말이죠. 요거 좀 하나 좀 드리세요, 우리 저 강 작가님이. 아, 네. 저도 좀 목이 아프네. 아, 요거 이제 목 아플 때 입안에 이렇게 뿌리는 건데, 요거 이렇게 뿌리게 되면, 입안에 살균 소독. 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말끔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아, 나도 하고 싶었는데. 저도 한번 하세요.
잠깐만. 아유, 이거 목이 많이 아프셨는 모양이에요. 네. 어, 시원하긴 하네요. 갑자기 나가졌어요. 네. 어, 잘 아픕니다. 네. 저는 네. 제자리에 하나 없길래 저희 뭔가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베타진이라고 합니다. 베타진. 네, 네. 시원하긴 하네요. 네, 오늘 그 OLED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광저우에서 핵심 과제로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마 해외 기업이 포함된 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광저우에서. 그래서 오늘 아마 LG도 오늘 다른 테크들 다 주가 안 좋았는데 혼자 오늘 조금 반등했고 관련 종목들이 오늘 특히 이제 좀 많이 올랐고 특히 해외 쪽에 이제 중국 수주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오늘 좀 같이 좀 반등을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오랜만에. 네. 그, 일단은 올해 예상 실적이 컨센서스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은 소부장들은 가격 매력이 좀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널려 있고 좀 있고 1월 달에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여가지고 한번 스타디를 조금 하시면은 관련 종목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 2차 전지도 좀 괜찮았죠? 네, 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7.6% 네. 상승 마감을 보인 게 특징이었는데요.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그 프리뷰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추정 실적이 영업이익이 약 뭐 1,390억 대 정도로 나오면서 네. 시장에 뭐 굉장히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고 우려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 정도 숫자면 서프라이즈가 아니냐라는 뭐 분석 자료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이나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이런 부분들 뭐 생산 차질이 많고 그다음에 원재료비 그러니까 주요 메탈 가격이죠. 그리고 물류 비용 이런 것들 부담을 고려한다면은 영업 이익에 대한 우려 대비 상당히 견조한 숫자가 아니냐 뭐 이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산업의 뭐 투자 포인트가 결국은 대형 고객사고 어떻게 캐파를 빨리 이제 중장기 매출 확보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GM에서 슬란티스하고 지금 조인트 벤처 45기가와트 이야기가 발표가 이미 났고요. 그다음에 애리조나의 원통형 전지 공장 관련해서 11기가와트 직접 설립도 이미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뭐 중국이나 한국 등 원형 전지 관련된 생산 능력도 20에서 30기가와트 이상 증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증설을 반영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24년과 25년의 매출액을 각각 4.8%와 3.4% 상향 조정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최근에 또 무슨 간담회 같은 게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소통을 계속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오늘 이제 굉장히 강하게 기관 내용이 들어왔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삼성 SDI나 뭐 LNF, 포스코 케미칼, 모닉 PN 이런 종목들도 같이 또 동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뭐 소부장도 괜찮았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늘 되게 뭐 좀 아쉬웠죠. 네. 뭐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뭐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다만 예, 반도체 소부장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공정 난이도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캐파 증설 요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 생산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익 기울기보다는 캐파 관련된 캐펙스의 기울기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고요. 결국은 예, 소부장 업체들이 뭐 지금 메모리 사이클과 무관하게 소부장은 굉장히 업사이클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구조적인 뭐 장기 성장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부장 업체들은 사실은 메모리 사이클에는 너무 연동하지 않는 거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예, 가파른 실적 증가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상당한 릴레이팅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반도체 소재주 올해 실적 추정 기준 뭐 PER 뭐 비교를 좀 가져왔는데 참고하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워닝 머트리얼즈가 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좀 이슈가 좀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시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뭐 리포트도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 좀 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탁포님 저기 괜찮은 거 있습니까? 좀 전 밸류에이션 말씀하셨는데요. 네. 서가 지금 12하짜리가 네. 있는 거죠? 지금 반도체 이제 저게 약간 네.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오류라기보다는 결국 올해 예상 추정치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저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낙관적 편향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들이 1월 달에 주가 많이 급락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는 좀 요새 좀 더디지만 반도체 그 생산 설비를 늘리는 어떤 시도는 글로벌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소부장들의 일부 수혜를 받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은. 근데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잘 맞으면 좋은데 생각보다 많이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PR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 회사의 사업 구조를 잘 보시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이 회사가 동종 업계에서 해자가 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면밀히 파악하시고 고객사가 일부 좀 다변화가 돼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온니 뭐 하이닉스 온니 이런 회사들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둘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TSMC나 뭐 마이크론 같이 글로벌 회사들을 같이 갖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에 어떤 그 영향을 많이 줍니다. 뭘 보면요? 회사의 사업 구조 다트 같은 거 나오죠. 네,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사업 보고서 보면은 다트 보면 나와 있어요. 대충 나와 있어요. 그 네. 다트에 보면은 어느 회사 뭐 그 고객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아, 그걸 보고 네. 좀 사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고객사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네,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 봐도 나와 있어요. 찾아보면. 네, 네. 이 회사들은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에 거론되는 회사들이고요. 거의 소부장들은 거의 다 커버를 해요. 애널리스트들이. 물론 아주 작은 회사 몇 개 빼놓고는. 근데 약간 리스크는 뭐냐면 한두 분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그분들이 드랍한다고 하거든요. 하다가 커버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추정치를 잘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커버하는 종목들이 조금 안전하긴 하죠.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네, 오늘 뭐 전자결제 종목 중에 KG 이니시스 아주 시원하게 뽑아줬죠. 시원하게 갔습니까? 네, 상당히 좀 눌려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원하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진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본업이 사실은 좀 부각돼야 될 회사인데 오늘 사실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좀 했는데요. 해외 100% 자회사 가상화폐 사업을 4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사실은 좀 수급도 붙으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KG이니시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비교 피어 그룹 대비해서 상당히 쌉니다. 근데 이제 별로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고요. 그래서 KG 이니시스는 또 이제 K뱅크 관련된 그 지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K뱅크 연내 상장 추진 일정에 따른 모멘텀도 여전히 또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고요. 또 KG 이니시스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 여행이나 항공, 그 다음에 티켓 이런 것도 매출 꽤 많이 이제 이야기 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없었던 회사거든요. 네. 근데 전체 매출 총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열린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모습이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종목인데요. 암호화폐 쪽에서 뭘 하나요, 근데? 그 네. 암호화폐 쪽에서 뭘 하나요, 들어가서? 뭐 이제 가상화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결제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뭐 가맹점까지 이렇게 엮어내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이자 지급까지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제 좀 부각이 된 거죠. 표 한번 보여주시면 KG 이니시스가 PBR 뭐 추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안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PBR 기준으로도 최근에 좀 바닥권까지 빠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다트나 이런 데 보시면은 연간 실적을 보시다 계속 우상이거든요. 근데 주가 부분이 움직인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어도 지금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국내 PG사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비교를 좀 해보면 KG 이니시스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싸게 예, 포진되어 있는 주가 수준이다 볼 수 있죠. 그래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제 좀 더 이제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뭐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뭐 IR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미쳤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는 KG 이니시스가 상대적으로 좀 작년 기준입니다만 좀 그래도 좀 싸게 거래되는 종목이니까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섹터들 또 오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디지털 중국, 화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BDC가 이야기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이제 가상화폐들이 많지만 각국 정부에서는 결국 CBDC로 이제 결국 통제를 하고 싶어 하겠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제 법정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들을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이제 흩어져 있는 가상화폐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고 싶어 하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었는데 지금 그 시범 지역이 추가로 확대하면서 지금 현재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베이징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상하이, 선전, 수저우, 뭐 청두 일단 시안, 칭다오, 대련 이렇게 한 11개의 도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이라든지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는 장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각 2억 6천만 개하고 800만 곳 정도가 이제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누적 거래액을 보면은 지금 벌써 약 1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중국 시장에서는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위안화와 다른가요? 그게? 그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네. 이제 디지털 화폐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화를 이제 중앙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물론 현물로 이렇게 거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저 통장에 넣어 놓고 뭐 카드로 결제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걸로 페이로 이렇게 막 결제할 텐데 이게 그 중앙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것도 뭐 핸드폰에 넣어놓고 막 결제할 텐데 차이가 그렇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저 부장님께 여쭤볼 건 아니긴 한데 그런 차이가 있나 하는 네. 생각이 갑자기 그냥 들었습니다. 네, 저 네. 혼자 그냥 혼잣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 세계 정부들에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네, CBDC를 그래서 네, 어떻게 활용을 할지.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은행을 아예 거치지 않고 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중앙은행 계좌가 있어가지고 거기 직접 이제 코인을 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부양시키고 이렇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좀 더 다이렉트하게. 그런 얘기가 옛날 한 1년 전인가 자, 나오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이제 코비드가 생기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그 일반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30만 원 이렇게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뱅크 어카운트를 안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뭔가를 주고 싶은데 저소득층에게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들은 또 휴대폰은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계좌는 없는데. 예, 예. 뱅크 어카운트는 없는데 휴대폰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휴대폰 요금은 어떻게 내나 그럼? 글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금을 뭔가 정부 지원금을 보내고 싶은데 네. 그 방법이 없는 거죠. 뱅크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들 일반인도 꽤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사를 해보니 이 휴대폰 같은 기기, 전자기기를 많이 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의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발행해서 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예,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좀 더 이제 뭔가 좀 더 보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도 설명이 되니까 네.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범람하고 있는 이 코인들이 과연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중앙 정부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가격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아무래도 중국의 어떤 시장의 영향이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코인이라는 게 사실 탈중앙화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일 텐데 이걸 중앙에서 또 통제하려고 하는 이게 코인의 이거랑 맞나 하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들긴 합니다만 여튼 뭐 이건 오늘 코인 시간은 아니니까 오늘은 뭐 이 정도로 그러면 코인 쪽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움직였던 뭐 기업들이 뭐 푸른 기술 이런 회사들이었군요. 네, 뭐 푸른 기술, 뭐 프리엠스, 한네트 이런 종목들인데요. 뭐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로보틱스 비전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과거에 현대위하고 같이 이제 이 관련된 로보틱스 관련된 개발을 협동 로봇을 개발을 했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약간 뭐 테마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됐고 네. 또 뭐 수도권 그 GTX-B 춘천 연창이 관련된 기대감이 오늘 철도 관련주 관련된 이슈도 있었거든요. 푸른 기술이 이제 맞닿으면서 약간 테마성 상승도 좀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걔네들은 로봇도 하고 암호화폐도 하고 그리고 철도도 하는 회사인가요? 네, 그 관련된 부분도 좀 연결돼 있죠. 아까 이 3억밖에 안 됐네. 인시스 이제 얘기하다 제가 좀 처음만 드리면은 네. 그 인시스가 엄청 NHN 한사보다 한국 사이버 결제보다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긴 해요. 아, KG 인시스가 네네네. 네. 근데 왜 쌀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 쌀까? 그냥 그냥 얘가 왜 멀티플을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고 있을까? 그냥 사람들이 시장에서 몰랐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이유가 뭐냐면 네. KG 그룹의 이슈가 있어요. KG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요.
일단 투자자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없고요. 첫 번째. 지금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두 번째는 KG 이니시스는 언제든지 그 M&A, 그 KG 그룹이 하고 싶은 네.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 M&A를 네. 위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KG 때문에 이니시스가 그렇죠. 이니시스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네. 이걸 이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뭐 오너가 오너든 뭐든 뭘 네. 하고 싶은 M&A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원치 않아도. 예.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쉽게 이거를 많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를 사랑하지 않군요. 거기는 그쪽은. KG 이니시스가 사실 이 사이버 결제 뭐 이쪽에서 굉장히 강자인 건 사실이잖아요. 아, 2등이죠. 아마 한사가 1등이고. 네. 근데 이제 한사가 코로나 팬데믹 때 한 PR 35배 정도 갔다가 지금 20배 이제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초중반에서 이제 얘는 그때도 잘 못 움직였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극도로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왜 올랐냐? 그냥 전형적인 오늘은 그런 거죠. 그냥 조금 바닥에 눌려 있거나 최근에 그런 흐름들이 많잖아요. 한 번씩 순환매를 돈 거지. 갑자기 이 회사가 엄청 변했네. 뭐 오늘부터 변한다 회사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진 않겠지만 그런 히스토리를 좀 알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런 리스크는 일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번이 기회네요. 그 나이스 정보통신도 조금 전에 저기 나왔는데 얘는 돈도 신나게 잘 버는데 얘는 왜 싼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10년 전에 돈을 좀 벌었어요, 이걸로. 네. 나이스 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은 네. 회사의 어떤 그 성장이 제한되는 거죠. 카드 크레딧 카드에 약간 국한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한싸나 이런 이니시스는 아무튼 페이먼트 우리가 온라인 결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그쪽에 훨씬 더 이제 열려 있죠. 뚜껑은 열려 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는 조금 비싸고 밸류에이션이 30배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주가가 좀 더딘 거고 그다음에 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거수기 역할 어떤 그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와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알고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KG 그룹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참 재밌는 리포트가 삼성증권에서 하나 나왔는데 DB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DB. 그러니까 DB가 작년 기준으로 지주사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네. 그 뭐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고 그다음에 뭐 자회사가 뭐 어떻게 되고 이제 조건을 갖추었는데 그걸 하려다 보면 이제 만약에 DB가 이제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네. DB 하이텍 지분이 한 12%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30%까지 채워야 되거든요. 지주사 전환을 하려면. 지주사 전환하려면. 예. 그러면 네. 이제 DB가 DB 하이텍 지분을 한 뭐 한 6, 7% 이상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봐서는 이제 그걸 사려면은 한 6천억 이상을 이제 돈을 들여야 되니까 가능성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DB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그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DB 하이텍을 매각하는 방법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 지주사는 해야 되겠고. 네, 네. 근데 도저히 얘 DB 하이텍을 살 능력은 안 되고. 네, 그렇죠. 시장에서 사려면 한 6천억이 넘게 걸리는데 DB의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 총액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불가능해 보이니까 DB 하이텍을 차라리 이제 매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의 리포트 내용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DB 하이텍이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인텔이 이제 글로벌 9위 업체 파운드리 인수할 때 7조 가까이 썼으니까 DB 하이텍이 시장에서 IB 쪽에서는 지금 6조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DB가 매각을 해야 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질 거고 뭐 DB 하이텍은 뭐 그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KG 그룹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DB 관련된 이슈가 네. 최근에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좀 재미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뭐 DB 하이텍은 지난번에 눌려 있고 이제 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탁프로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뭐 또 파운드리 관련된 이 가격 인상들이 이제 TSMC도 또 이제 인상을 한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섹터 하나만 딱 더 볼까요? 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네. 뭐 지능형 로봇 관련된 부분에 현대차도 또 로보틱스 비전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뭐 삼성 그룹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 그룹까지도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아마 자체 개발했던 로봇 달이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걸 네. 뭐 사옥 1층에 배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을 한다라고 뭐 아주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지금 스팟과 스트레치에 이어서 뭐 추가로 이제 상용화할 로봇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휴림 로봇이나 뭐 데이터 솔루션, 뭐 로보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테마적으로 움직였고요.
뭐 그런 부분들 이외에도 뭐 철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패션 의류 관련된 테마들도 오늘 종목에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테마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오늘 드라마 관련해서 좀 뉴스 플로우가 있긴 했어요. 드라마? 어제 오후에 이제 장 마감하고 나왔는데 그 베이징의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네, 베이징 중국 콘텐츠 진흥원. 네네네. 콘텐츠 진흥원 네. 베이징 센터장이라는 분이 네.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피드백이 좋다. 혐한 뭐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중국의 3대 OTT들이 뭐 이치 같은 애들이 한국 드라마를 구매를 꽤 하고 있다. 한 10편 정도는 보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실제로. 네.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지난 그 사드 이슈로 이슈 이후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공식적으로 사기가 되게 힘들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풀린다. 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은 조금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관련해가지고 중국에 가장 드라마를 많이 팔 수 있는 회사들이 뭘까? 그러면 사실 지금 컨센서스가 말씀드리면 지금 드라마 회사들의 컨센서스에 중국에 팔리는 건 하나도 녹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쪽이 열린다고 하면 업사이드가 있는 회사들을 잘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뭐 구작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옛날에 했던 예, 다 구작 같은 가져가고. 근데 만약에 구작이 네. 아니고 말씀하신 신작들, 것처럼 예. 지금 만약에 동시 상영을 한다. 그러면 완전 그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 아직은 근데 이제 구작 중심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이번 그 애플 TV에서 지금 바친코라는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 잘 됐다면서요? 예. 그게 지금 엄청난 호평을 받고 오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했고 예. 한국에선 네. 그게 이제 엄청 의미가 있는 게 해당 제작비가 150억 정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 든 건데 이게 근데 제작 150억이요? 그렇죠. 예. 이제 완전 미드 사이즈인 거죠. 근데 이게 미국 제작사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야, 이제 한국 드라마를 미국 제작사들을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건가? 약간 이제 뺏어간 건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정도 특히 애플 TV에서 1000억 정도의 제작비를 쓰면서 한국을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건 한국물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 제작사도 물론 가겠죠. 낙수 효과가. 네. 근데 한국 드라마 제작사 중에 상위 회사들이 굉장히 또 기회가 또 열려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 참고로 오징어 게임은 편당 30억 정도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50억짜리 편당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라는 거는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작은 한국이 제작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예. 아, 우리도 어떻게 드라마 배우를 해야 될까 봐. 배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어때요 저? 네. 어때요 같이 가실래? 네, 저도 같이 하시죠. 저는 힘들 것 같고요. 누가 네. 받아주는 거야 근데. 네, 여튼. 와, 콘텐츠 쪽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또 돈이 들어가는군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이 정도로 그럼 저희가 정리하고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